초대장을 받고 온 첫 번째 손님 릴보이와 프랭크. 힐링 풀 코스에 걸맞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과연 이들은 힐링 코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뛰는 거 재밌네요, 확실히. 재밌지? 이거 하니까 손이 나왔어요. 팔이 힘이 안 들어가요. 맞죠? 그럼 아까 바다를 먼저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바다가 짱입니다, 여러분. 바다보다는 산이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끝났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직 안 끝났다고. 아, 알겠습니다, 참. 아, 배고프다, 씨. 밥 먹읍시다. 가서 오늘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자. 형, 여기 저번에 와봤어요? 뭐? 맞아요? 졸라 맛있다. 맛있어. 아이싸. 이야, 살아있네. 야, 이 비주얼부터 서울이랑 다르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 오? 대맛인데요? 와, 이거는 근데 정말 생명인데, 이건. 아, 기분 좋아진다. 멈출 수가 없네, 이걸. 진작에 이거 사준다 하지. 진짜 존나 열심히 했어. 진짜로. 야, 웃게 왔네. 와, 이거 미쳤는데?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좋아. 너무 잘 먹었다. 선물을 준비했다. 아까 내가 죽을 먹고, 솔방울 먹거리. 아. 언제? 어느 팀에 했어요? 또 손이 빠르다, 얘가. 수료식인데요, 수료식. 아니, 근데 이게 빠지긴 하는. 자의적으로 못 풀 것 같은데. 들어가, 자자, 이제. 벌써 잡니까? 해 떨어지면 자야지, 바로. 지금 9시 아니에요? 아, 해가 일찍 떨어져. 아, 야, 9시밖에 안 됐는데. 자, 자, 가자, 가자. 아, 정신없이 지나가네, 하루가. 아이고, 고생했다. 아유. 내일 일단 너 그 첫 해 안 본 지 좀 오래됐지? 그렇긴 하죠. 일출 봐야지. 저 밤새 왔어. 일출이 요새 5시 반쯤 뜨니까 우리 한 뭐 5시쯤 일어날까? 부산을 일찍 뜨네. 서울 9시쯤 뜨거든. 5시. 그러니까 아. 일찍 눈을 붙이라, 동생들아. 불 끄라 빨리. 아유. 아, 피곤하다. 아유. 잡시다. 아이고, 고생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푹 자라. 네. 보세요. 기사. 기사. 네. 내일 또 산에 간대. 산에 갔다가 봤는데 도시. 아, 시발 말이 돼. 아침에는 좀 너무 반 것 같아요. 막차 타고 가지. 어? 아직 있어요. 어, 챙기고 다 챙겨서 가자. 갑시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죠? 왜 지금 아직까지 찍고 계시죠? 이제 집에 가야죠. 갑시다. 네, 갑시다. 갑시다. 제이토 기억한다. 서울 찾아올 생각 하지 마시길.
어이구. 아들은 일러스에. 아주 바깥에 있나? 엄마가 어디 갔지? 오승태! 진수! 오승태! 승태가! 엄마들 도망간 뿐인 것 같다. 퓨처링 그거 좋다 갈락했는데 엄마들 힐링만 하고 가뿐네. 일단 정신 차리고 네. 사람 구실하자. 뭐하고 피로 회복제네. 어, 또 힘차게 한번 또. 와이고 힘 많이 나네. 상큼하네. 아, 나 동생 있거든. 네. 전화해볼까? 여보세요? 네. 어, 부산 한번 안 올래? 날씨가 기가 막힌다. 여기 바다가 니를 찾는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알겠다. 기다리고 네, 있을게. 온데 얘. 됐다. 자, 한번 꼬시보자. 저 온다, 온다. 아이고. 뭐야. 왔나? 와,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는지. 저기 차들 내려오는 데까지 뛰어서 오고, 여기까지 수영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일상을 보내시길래?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스프레소 빡! 운동 2시간 뻑! 2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요가, 팀원들과의 소통.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 바쁘다 바빠 서울맨으로 지내고 싶지 않다. 부산에서 힐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정 해수욕장의 서핑, 갯바위에서 돌멩이로 깨먹는 뿔소라. 꿀꺽. 핸드폰 딱 꺼놓고 어차피 나를 찾는 곳이 없다. 핸드폰 꺼두셨다고요? 네. 터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자. 어디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 재밌는 거 만들고 있었거든. 아이고. 일단 몸부터 실어봐라. 가자. 요렇게 시작되는 건가? 고생했다 온다고. 아유. 어, 일찍 왔네. 바다 오니까 어떤 뭐? 좋지. 예, 시원하네요. 간만에 수영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다 느낌이랑 어울리는 곡을 이제 동생이 바로 써봤거든. 니한테 딱 어울리는 곡이 사실 나왔는데. 작업을 이렇게 바로 시작한다고요? 순서가 그게 아닌가? 살짝 이제. 뭐요? 아하. 살짝. 네. 과연 높이 가슴 피처링을 해줄까요? 좋았는데 약간 아쉬운 느낌이 아쉬워 너무 좋게